네, 오늘 유닉스 동탄점 홍승현 사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는 그 유닉스 동탄점 옆에 있는 카페에 왔는데요. 저번에 커피를 얻어먹어서 오늘은 저희가 사서 가려고 잠깐 들렀습니다. 일단 커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유닉스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찍고 있어. 뭔가 다. 잠깐만, 100이에요? 이거 105인데. 나 100인가? 102 봐야겠지? 입어봐요. 입어. 아, 형, 옴비야. 금바지 줘봐. 금바지. 사이즈 잘 맞춘다. 그거 내 사는 것 같은데. 어때? 105가 더 이쁜 것 같아. 그래? 105 입을까? 너무 딱 맞게 입는 거. 그래? 아니, 입어야 되나? 어때? 자기가 보기 어때? 팔은 다 맞거든? 팔 맞아? 어. 왜? 내려오는 날. 뭐가 팔, 왜?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해? 105? 105? 사장님이 또 챙겨주려고 또. 이거 완전 이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하나 하면 사이즈. 승인아, 신발이 좀 들어왔네? 신발 신상이 이번에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네. 이거 Z 아니야? 맞아요. 나온 거? 인기 엄청 많은 거. 이거 두 개가 인기 엄청 많고. 이거는 지금 거의 전 사이즈 품절이고. 아, 진짜 품절이야? 네. 온라인에서 사기 힘들걸요? 아, 진짜 그 정도야? 요거는 작년 하반기 때 소량으로 조금 출시했다가 올해 다시 나온 건데 요것도 인기 엄청 많았어요. 처음 나오자마자. 이거는 지금 구매하면 살 수 있어? 이거는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 이거는 일반형 와이드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데 이거는 일반형밖에 안 나와요. 발볼이. 아. 이거는 와이드형이라서 발볼이 좀 넓은 사람들은 이거 신으면 좋고. 내 기억으로는 너가 이거 신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거 맞아. 일반형 신었었어요. 이거. 예, 홍승희 신발. 홍승희 신발? 이거 신는 사람 엄청 많아요. 아, 그래? 아, 너가 신으면 또 특별해지니까. 이거 엄청. 유고지는 뭐. 유명해서 워낙. 그렇죠, 워낙 유명해서 리뷰할 게 없죠.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가격이 있는데 이게 15만 7천 원이에요. 좀 15만 신발 치고는 조금 있는 편이라서 가격이. 근데 그거잖아. 가장 상위에 있는 신발이잖아. 그렇죠. 레벨. 선수들이 신는 신발. 선수들이 제일 많이 신는 신발. 근데 신발이 저는 이걸 새 거를 신어도 편하더라고요. 길들이지 않아도 그냥 새 거를 신어도 편하고. 편안함.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제일. 막 뭐 쿠션이 너무 안 좋다, 뭐 신발이 너무 높다 이런 느낌 없이 그냥 제일 딱 무난한, 중심? 무난한. 이게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 뭐 가벼운 거는 가벼운 대신 쿠션이 없는 건 요거. 이게 쿠션이 없고? 네. 에어러스. 대신 엄청 가벼워요. 아.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것보다 무거운데 쿠션이 좋은 건 요거. 아, 이게 쿠션이 좀 있고? 요거 두 개. 이게 두 개? 네. 이건 쿠션이 좋은 대신 좀 무거워요. 이거는 이것도? 네. 이것도 똑같은 거. 원래 쿠션이 있는 신발이 좀 무겁나? 원래?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쿠션도 적당하고 중간. 무게도 적당하고 제일 중간. 그래서 많이 팔리는구나. 그렇죠. 아. 제일 편해요. 제일 편해. 네. 자, 기호 1번 홍승희 신발. 색상도 되게 유니크합니다. 베이지색. 네. 색깔 때문에 엄청 많이 뽑았죠. 매력있죠.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 나온 건데 캐스케이드 XL이란 모델인데 이거는 중저가. 중저가? 네. 초보자분들 신으면 되게 좋은 거. 생각보다 가볍네. 가벼워요. 가볍고 이게 또 와이드로 나왔는데 발볼 넓으신 분들한테 좋고 여기 진짜 좋은 게 제가 신어봤거든요. 시착을 해봤는데 여기가 되게 부드러워요. 아, 그래? 처음 신는 사람이 딱 신고 되게 푹신하다, 뭔가 편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신발. 원래 새 신발 신으면 이렇게 좀 그렇죠. 좁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신었을 때 너무 큰 작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그래도 신으면은 여기가 되게 부드러운 편이에요. 완전 딴 것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러네, 이게 좀 부드럽네. 여기가 확 색깔도 있고 사이드가. 그래서 신었을 때 되게 폭 안기는 느낌. 이거 얼마죠? 이게 11만 2천 원이에요. 온라인 최저가. 아, 11만? 11만 2천 원. 이거 싼 편이에요. 신발은 엄청 싼 저렴하죠? 편이에요. 10만 원 초반대면 진짜 싼 거죠. 엄청 이뻐요. 요게 좋은데? 4월 달에 화이트 색깔로 나와요. 아예 화이트. 아, 다 화이트? 네. 그것도 들어올 예정인데. 근데 이거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 좋겠다, 이거. 흰색, 보라색 이렇게 있다. 디자인도 이쁘고. 디자인 이쁘죠. 그리고 초보자분들 신기에도 부담이 없다.
일단 가격대가. 네. 여자, 이거 여자 사이즈는 엄청 많이 빠졌어요. 아, 진짜? 네. 디자인에 딱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렇죠. 핑크에 가까운 보라색이어서.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진짜 딱 그냥 배드민턴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자녀분들을 이제 배드민턴을 시켜서 이제 시작한다 하면 요거. 이거? 여기 10만원 안 해요. 아, 그래? 그렇게 써? 9만원대? 네, 9만원대예요. 진짜 가볍다. 가볍다. 9만원대? 요건 이제 상급자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성능이 부족해요. 왜냐면 이런 뒤틀리는 걸 잡아준다던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하긴 한데, 아무래도 입문자분들,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움직임이 상급자분들처럼 많지 않으니까 요 정도 신으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신발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니까 이걸로 시작하고 점점 실력이 좋아지면서 6개월 뒤에는 이제 조금 더 좋은 걸로 신는 게 좋죠. 아,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면 될까요? 신발을? 6개월밖에 안 신는데 초보분들은 한 8개월, 1년 신죠? 어쨌든 이거는 입문자분들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신기에는 너무 좋아요. 이게 문제는 너무 저가로 가버리면 이게 엄청 저가거든요. 이게 한 5만, 7만원? 7만원 가는데 보면은 이 바닥 보시면은 이 차이가 엄청 커요. 여기 디틀림을 잡아주는 이 카본인데 이 카본이 있냐 없냐 차이가 크거든요. 여기 이게 사이드로 뛸 때 신발이 이렇게 뒤틀리잖아요. 발이 이거 뒤틀리는 걸 잡아주는 건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저가는 이게 타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짜인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이게 진짜 카본이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여서 뒤틀림을 못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가짜인 경우가 있어? 네, 타브랜드 신발들은. 그렇구나. 그래도 신발은 중요하다. 부상이랑 바로 짓게 되니까. 근데 나이 드니까 이게 라켓만 원래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신발 그 스펙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초보자들 어쨌든 뛰고 하니까 신발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사실 때 여기 있는지 없는지. 자, 이게 이걸 잘 봐야겠네. 밑에. 보면 고가 신발들이 다 있어요. 다. 다 있어요. 이 카본은. 특히 활동량 많고 막 그러신 분들은 이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못 사지, 승인아? 이거요? 형 없지. 사이즈 뭐죠? 나 65 있니? 65? 이거 하나 있니? 없지. 나연이 65 있나요? 이거? 이거지. 다 나갔어요. 아니면 와이드로. 이거 와이드로? 이건 있어요. 오늘 들어왔어. 오늘 들어왔어. 있어? 너 이거지? 저 이거 다 달아서 그 파란색 신고 했어요. 파란색 뭐? 옛날 거. 옛날 거. 뭐, 이거 신고 싶은데 이거 사이즈가 없어서 못 신었어요. 아, 승현아, 그 가방 좀 볼까? 아까 예쁜 신상이... 거 되게 많던데. 네. 근데 여기도 이따 전 제품이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일단 여기서만 할까요? 그래. 제품이 엄청 많아요. 아. 진짜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게 지금 그래도 진열장에 있는 것만 일단 그쵸. 해볼까? 이거 안 무겁죠? 이것도 엄청 이쁘죠? 어, 이거 이쁜데? 이거 엄청 이쁘죠? 이것도 이건 여는 게 좀 특이해요. 이렇게 열어요. 아, 그렇게 열어? 이렇게. 어, 넓구나, 이게. 안에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런데 이제 라켓 쭉 넣고? 네, 여기 젖은 옷 넣고. 어, 젖은 옷도 넣고, 여기? 네. 이 안에 뭐, 방수인가, 그럼? 그쵸? 오. 이게... 이쪽 라켓 넣고, 여기? 네, 라켓 넣고. 이게 국가대표, 작년에 국가대표 가방. 작년에 국대 가방. 이게 색깔만 바뀌어서 나온 건데 작년에 국가대표들이 이거 썼었어요. 요게 24년도 파리올림픽. 어, 이거 파리올림픽. 파리올림픽 기념. 오. 올림픽 에디션이거든요. 이게 올림픽 에디션은 아, 아시죠? 보시나, 안 해? 4년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이잖아요. 올해 파리죠? 네, 올해 파리. 올해입니다, 올림픽이. 파리올림픽 에디션. 네. 이렇게 손을 보면 네. 야, 생각보다 커요. 진짜 넓다. 가방을, 진짜 넓어요, 안에. 가방을. 이거 형 들어가겠는데, 여기 안에? 많이 접어야 될 것 같아. 파리올림픽 에디션이라고 아마 올해 이제 국가대표들이 가방을 요걸 들고 가지 않을까 싶어. 예상. 강민혁, 서승재가 이거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들지 않을까요? 그치. 네. 파리올림픽 에디션이니까. 여기 이제 차키랑 지갑 이런 거 안에. 여기에 뭐 백팩으로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뒤로면은 요런 이런 가방 있잖아요. 이런 가방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사각백으로도 나오고. 근데 보통 사각백 많이 쓰시니까 파리올림픽. 와, 이쁘다. 야, 근데 아까 저것도 진짜 이쁘다. 이쁘죠.
저 색깔이. 야, 어떡하지?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이라. 어? 금방 들어오지긴 해. 저도 가방 검은색 쓰고, 지금 이거 아, 쓰고 싶었는데, 어. 지금 검은색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이더라, 승인아. 아, 이거는 어. 좋긴 한데, 어. 짐이 너무 안 들어가요. 짐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라켓은 뭐 네다섯 자로 들어가는데, 신발 넣고, 셔틀 꼭 하나 넣고, 뭐 그립 몇 개 넣으면 아. 끝. 약간 디자인만 보는 친구들은 이런 걸. 여자분들은 좀. 여자분들? 좀 여자분들. 차 있는 여자분들. 어, 차 있는 여자분들. 이게 아니면 대중교통 타시는 아, 뭐 대중교통. 학생들. 아. 이게 크니까, 어. 메고 다니면. 부딪히니까. 아니죠, 이렇게. 부딪히니까. 하이더가 사람들이 치잖아. 어. 요거는 되게 편해요. 아. 요것도 제가 인기가 어. 정말 없을 줄 알았거든요. 어. 약간 구찌. 어, 이거, 어, 그 명품 느낌이 있다. 구땡. 어. 구띠 어. 브랜드를 약간 따라하는 것 같은 어. 느낌. 근데 인기가 많아요. 여자 선생님. 근데 인기가 많아. 어, 이게 괜찮네.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응. 인기 많, 이거 생각보다 인기 많습니다. 저는. 전 일단 이게 이것도 이거. 괜찮아요. 네. 민트색 이거 이쁘죠. 그리고 이게 약간 가죽이 되게 원단이 되게 좋아요. 어, 네. 고급 원단 이것도 느낌. 이게 더 좋은 느낌이에요. 어. 훨씬 이건 떼타도 약간 닦일 것 같은 건가? 아 그러네. 코팅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맞아요. 어. 한국에서 만들어서 품질이 되게 좋아요. 진짜 예쁘다 가방. 내 형이 그 가방을 돈 주고 사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아 그래요? 근데 일단 오. 뭐 보니까 사고 싶어지네 이것도 진짜. 그냥 가방은 진짜 눈에 보이는 첫 번째잖아요. 어. 여자분들에서 가방은 그래도 유닉스 쓰시더라고요. 타브랜드 안 쓰고. 그래서 형이 가방 때문에 형이 초보자로 좀 오해받는 면도 없지 않았어. 너무 심해요 가방. 형이 좀? 그냥 막 거의 수준없는. 어 맞아. 4년에 한 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이거 파리. 여러분들 파리 올림픽 에디션. 에? 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2만 5천 명 네. 어, 저희 매장에 또 이제 변한 게 있어요. 맞춰보세요. 잠만. 아 화분이 바뀌었네. 화분. 개업식 때 받은 거예요. 아 그래? 화분. 아 오래됐어? 그렇죠. 한참 됐죠. 형 있을 때 있었어? 4개월 동안 키운 애들. 아 좀 자랐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도 못 알아봤다. 미안해. 아 이게 커버가 씌워졌다. 아 그렇죠. 그치? 커버. 어. 야, 이제 아무래도 DP상 아. 만약에 재고가 없어가지고 사이즈가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 사야 돼. 근데 막 그냥 걸려서 찝찝하잖아. 그치 그치 그치, 그치. 하얀색 옷이다 보니까 이제 이 커버를 다 사서 새 거 아니야? 커버 씌우면 아예 그쵸. 커버를 때가 다 사서 새가 안 타니까 다 껴놨어요. 어 역시 이런 센스까지 사장님. 그럼요. 제 가방을 좀 가져오려고요. 제 가방입니다. 제가 가방을 지금 몇 년 전에 대회에서 받아가지고요. 가방 상태를 좀 점검받고 네. 사장님께 한번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가방 정리 방법 이런 것도 좀. 가방? 네 가방 제 가방입니다. 가방 맞나? 가방이 문 닫았는데요? 브랜드가 못 하지 않았어. 가방 형 거의 거적대기야. 아니 형 여기 3단이었어? 어 이봐 이봐 나 이럴 줄 알았어. 이봐 이 쓰레기 봐봐. 이 쓰레기 찍어주세요 꼭. 이봐 이봐 이 뭔 쓰레기야 이게 다 물 야, 잠깐만 물. 여기 젖었는데? 가방 안에가? 뭐 찾았나 보다. 찾았다. 아, 물 터졌나 보다. 이건 이거 그거야. 아이씨 샤워 안 할 때 한참 연애할 때 운동하고 이제 그걸 못 데이트 해야 되니까 못 할 것 같은데 그거 썩. 이거 라켓 라켓 맞죠? 엄청? 맞죠? 저, 어, 일단은. 네, 이거 유넥스. 어... 유넥스네, 이렇게. 네? 아, 555랑 아크 7 프로. 이거. 코피 났어요? 코피, 아니, 손에 피 났어. 백 세게 잡아가지고. 아, 이제 굳은 살 생기면 안 그래요. 아직. 근데 나도 안 생기지, 굳은 살이? 빡세게 안 해서 그래요. 생길 수밖에 없는데. 봐봐. 전 여기 다 있죠 여기 다. 와. 여기. 야. 네. 그다음에 여기 셔틀코 여기도 혹시 볼 난타를 위한 혹시 몰라서. 나 그냥 네. 어쩌다가 라켓 가방에 들어왔는데. 네 누가 쳐서 들어갔나 보다. 방치된 것 같아. 이것도 보여드릴까 이거?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와우. 여기.
여기 보세요. 다 필요해요. 나 안약. 안약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심한데요? 자, 테이핑. 테이핑 다 젖었지? 테이핑. 가위. 예? 가위가 녹슬었는데. 가위 썩었네. 녹슬었어요. 가위가 이거. 가위가 진짜 녹슬었어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다. 이게 실체입니다. 심각하네요. 이것도 버릴게요. 버려. 녹슬었어. 그 다음에 머리띠 버려. 나이키 머리띠 버리려고? 네. 형, 내가 선물 줄게. 이따 머리띠 하나 줄게. 명함이 이것도 네. 네. 자, 일단 버릴 거 버리고 네. 가방을 자, 이거 뭔가요? 이거? 뮬러죠. 써봤네요. 써봤어요. 형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예, 원카드. 이건 왜 이래? 이거요? 모르겠어요? 19금 걸리는 거 아닌가? 예? 예? 19금? 아, 예. 일단 가방을 옮기시죠. 예. 예. 딱 필요한 것만 넣을 수 있게. 아, 예. 이거 라켓 가방에 들고 다니는 것도 없는데. 아. 게임 치기 전에 항상 좀 몇 번 휘두르고. 몇 번 휘두르고? 많이 휘두르면 지나니까. 열정이 진짜 대단한데요? 진짜로? 전 이거 들고 다녀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 우와. 열정이 좋네요, 형님. 진짜. 열심히 해야지. 4월 말에 시합 나가서 우승하려면. 네, 진짜. 이건 이따가 얘기할 건데. 사람들이 형 실력을 잘 모르더라고. 그, 일반 동호인분들이. 일단 가방을 바꾸시죠, 형님. 지금. 가방. 지금? 네. 야, 이거. 오케이. 그립은 유넥스 거 쓰고 계신가요? 네, 유넥스죠, 그립은. 네. 조금 이상한 거 쓰셔가지고. 이거랑? 레슨 라켓. 스쿼시. 이거. 레슨 라켓이랑 스쿼시 라켓. 레슨 라켓 두 자루입니다. 레슨 라켓. 예. 끊어지면 또 바로 또 해야 되니까. 어씨, 스쿼시 네. 라켓이 크네. 됐다. 그걸 딱 들어간대. 들어가네. 하고 여기는 공간이 좀 더 넓어요. 여기가 신발 이런 건가요? 더 넣어야겠다. 여기 신발을 넣으면은 이제. 이거 안 넣어? 아, 버리세요. 썩었어요. 나 이거 쓸까? 이쁜데? 이 옷이랑 잘 어울린다. 이게 장점을 알았다. 뭔데? 저 처음 이게 해보거든요? 가방끈이 기네, 이게. 길어? 다른 생각보다. 그죠? 다른 건 이게 짧아가지고. 그러네. 이게 딱 맞는데, 이건 길게 나왔네. 안 끼네, 이게. 네. 괜찮은데? 유닉스를 가르치면 어떡해? 이쁜데? 가방? 가방 이쁘다. 그죠? 아니, 진짜 실착하니까 이쁘네. 물건 채우니까. 이거는 한정판이면 좀 물량이 좀 적나요? 아무래도 많지는 않죠. 근데 올해 나오고 안 나오는 건 확실하니까. 4년에 한 번. 올림픽 에디션은 4년에 한 번. 와, 진짜 예쁘다. 아. 이제 점점 유닉스화 돼가고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힘이 없는 여자분들이 무조건 가벼운 걸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5U 쓰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유넥스에서 나노플레어 시리즈는 헤드라이트에 좀 가볍게 만든 라켓들이고 아스트로스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좀 무게감 있는 헤드 헤비 밸런스로 만든 게 아스트로스 시리즈. 이런 거는 타브랜드 30만원짜리 라켓이랑 견줘도 솔직히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잘하는 에이저랑 그냥 그런 에이저랑 다른 게 스미스 때리고 중간 볼 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서 차이 많이 나나.